이제 팔순을 바라보고 있는 김규정 할아버지에겐 꼭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5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남긴 보물을 찾는 겁니다. 그 보물을 찾을 단서는 바로 이렇게 워낙에 오래됐는 거라 제가 여기다 붙여놨어요. 낡고 빛바랜 종이 한 장. 이건 대체 뭘까요? 저희 집에 왜냐하면 수벌 지역에서 물도 들어오고 뭐 그랬었거든요. 홍수 나고. 그런데 이것만 진짜 살아있었어요. 홍수에도 살아남았다는 종이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건 40여 년 전. 중학생이었던 미자 씨가 할아버지 집을 찾으면서부터였습니다. 1980년도 1월에 보험 옆에 이렇게 도장방이라는 데가 이렇게 있었는데 계좌 안에 그거 보관서만 지 그거 오줌도 하나 안 묻고 깨끗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해갖고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또 뭐냐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 맞다 그러시면서 이게 그렇게 할아버지가 이게 옛날에 열심히 벌어갖고 못 찾은 그 돈이라고. 이건 김규정 할아버지의 아버지인 김주식 씨가 1946년 조흥은행에서 받은 현금 보관증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0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일본에 건너간 뒤 광산 일부터 막노동까지 힘들게 돈을 벌었던 김주식 할아버지. 해방이 되니까 조선님한테 다 쫓아내는 거예요. 일본 지원구에서. 그렇게 그때 연락선을 타고 오는데 한 달 걸렸어요. 한 달이. 가족도 다 데리고 뒤에 차가 괴짝 같은 그런 큰 괴짝 두 개를 메고 오셨는데 주무실 때도 이걸 등에 지고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다 지폐였고. 아버지가 이 돈만 가지고 가면은 땅도 사고 아들 교육을 시키겠다. 3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을 귀국한 뒤 은행에 맡겼고 그 증거로 보관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은행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니까 일본에서 돈을 바꿔오면 내주겠습니다. 분명 계좌에 돈이 있지만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생활고는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아들은 많고 고생도 말도 못했어요. 밥이 요만치도 못했어요. 밥이 없었어. 워낙 돈을 그 많이 벌어놓고 돈 한 번도 못 썼으니까 생각하면 눈물 떠나고 말을 못하겠어요. 결국은 합병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가 되찾지 못한 돈은 12,020엔이었습니다. 이 돈이 현재 가치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된다고 하는가요? 그때 국권한당 대리가 이야기는 100억 이야기하셨죠. 그분이. 하지만 가족들은 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5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돈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네, 왔어요.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서류는 저희 은행에서 확인되지 않는 바 고객님의 요청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기막힌 상황에 해당 은행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현순 씨. 제 은행에서 확인되지 않아서 이제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조사를 해봤다며요. 뭘 조사를 했는지, 어떤 기간까지 갔는지 다 이야기해 주셔야죠. 더 이상 답변될 내용 없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돈을 맡겼던 조흥은행이 다른 은행과 합병된 상황에서 현금 보관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과거 조흥은행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보관증에 대해 뭔가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그때 뭐 보관증이라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은행에서 그 보관증 그런 거 발행 안 해? 뭐 예금이면 예금 통장 뭐 이런 거 발행해서 이렇게 해주는 기억은 있어도 이런 서류로는 발행해주거나 또 주변에 취급한 거는 그 이유는 못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이 보관증은 정말 진짜일까? 우린 고문서를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갱지인데 110년 요 정도 된 거예요. 종이 재질이. 이 종이 재질이나 이런 거는 그때 게 맞아요? 그때 거 당연하지. 이게 먹 색깔, 인주 색깔이나 그다음에 이런 인쇄된 이 유인, 이게 유인인데 그런 상태로 봐서는 위조 여부도 확인해봤습니다. 적외선 자외선에서 각 나노메타별로 약물 흔적이 있는지를 검사를 해봤습니다. 오래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약물에 담갔다거나 그랬을 때는 현금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입체 현미경을 이용해서 좀 관찰을 했고요. 날인된 인주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사용된 필기구라든지 모든 부분들에서 특별한 이상점은 관찰되지 않아요. 보관증에 남아있는 흔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관증을 발행한 은행의 지점과 당시 지점장의 이름. 이걸 단서로 당시의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걸까? 보은행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전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거기다 연결됐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정도의 과거 데이터는 전산화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요. 아, 직원 분성함도 지금 자료가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은행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우린 해당 은행이 운영하는 박물관에서 보관증 발행 연도인 1946년 당시 근무했던 조응은행 직원 명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은행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에 예전에 조응은행 직원 명부가 남아있더라고요. 46년도에 조응은행 예천지점장이라든지 아니면 박씨 성함을 가진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증거를 가지고서는 이제 그 부서에서 요청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금유사 박물관에서 대답은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찾으려고 했으나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린 김 할아버지가 가진 현금 보관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거래한 은행은 다르지만 분명 일본 은행권 보관증을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가 사업을 하려고 이제 일본에서 다 자금을 모아서 건너오셨는데 1946년 3월에 그 돈을 은행에 강제로 유치하고 나서 억울해서 정말 시금을 전폐하시다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맡기신 돈이 정확히 얼마셨던 거예요? 6만 7천 엔이요. 그런데 강제 예치가 무슨 얘길까? 저는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미분정 그 57호다. 딱 알게 돼 있는 게 그 돈 맡긴 날짜가 정확하게 그때거든요. 1946년 3월 2일부터 7일까지. 이 기록은 역사박물관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광복 이후 3년간 남한을 통치했던 미 군정은 7개의 은행에 일본 돈을 강제로 예치할 것을 명하는 미 군정 57호를 공포한 뒤 입금한 사람들에게 보관증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발행 은행은 다르지만 김주식 할아버지의 것과 발행 시기와 내용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미 군정은 왜 조선인들이 가진 일본 돈을 강제로 은행에 맡기게 한 걸까? 바로 일본에서 단행된 화폐개혁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통화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법정 화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일본 은행권을 이 38선 이남 지역에서도 회수할 필요성이 생겼던 것이죠. 1969년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당시 엔화를 예치했다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은 약 10만 명. 이들은 모두 어떻게 됐을까? 1975년에서 77년 사이에 200만 원을 그때 받았어요, 정부한테. 그래서 200만 원이 지금 돈으로 따지면 뭐 1, 2억, 2, 3억. 그때 집 한 채의 단독주택 가격이 170만 원이었으니까 꽤 큰 금액이죠. 그렇지만 이제 아버님은 그때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봐서 너무 적다. 지난 1975년 진영 씨 가족은 원금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액수지만 일부 예치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신청을 하라고 나라에서 공고를 했어요. 아버님은 황당했겠죠. 왜 이게 대일청구권이냐고 생각했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일청구권이라는 것은 그 일제시대에 관한 청구권이지 이건 미국에서 받을 돈을 일본에 왜 주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미 군정청에서 강제 예치했던 돈을 신청자에게만 대일 민간 청구권 명목으로 보상했다는 겁니다. 이 또한 황당하지만 이조차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이 신고 기간이 딱 10개월이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이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공고도 내고 홍보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을 검토해 보니까 딱 한 번 공고를 냈습니다. 주요 일간지에. 뉴스도 신문도 접하기 어려웠던 시절. 뒤늦게 시장에서 소식을 접한 정순조 할머니 역시 아버지가 맡겼던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1946년 3월 6일 날 식산은행에 3,100엔, 그 69년 되는 그걸 얻고 산업은행에 몇 번을 가서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안 된대요. 그래가 그 돈이 다 한 20억이 좀 못 되더라고요. 이게 어째 기한이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개인 돈을 갖다 마음대로 받아가 다 안 준다면 이거 도둑놈이지.
이건 국내에서 돈을 받아간 게 아니라 그렇으면 한국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줘야지요. 이게 저희 재해수생관 청구권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고 82년도인가에 그 법이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입법이나 이런 거 없으면 재해수생관 청구권으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속절없이 가족이 어렵게 번 돈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에서 결국에는 이건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전에 1971년도에도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결국 보상금을 지급하는 입법을 마련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 지금 한 1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그분들끼리 좀 서로 의견을 좀 모을 수 있다면 이제 보상을 위한 입법을 마련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입법 행위를 해준다면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최선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집에 아버지가 이걸 찾으려고 여러 수십 번을 좋은 은행회를 집에 예전 지점을 당겨서 들어가실 때는 세상을 원망을 해요. 세상을 원망을 했어요.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가 못하셨던 일을 아들로서 내가 소원을 풀어주겠다 하는 그 뜻이고. 나라를 잃은 서름을 견디며 타지에서 청춘을 바쳐 고생을 하다 고국으로 돌아왔던 아버지. 새 삶을 꿈꿨던 아버지의 희망이 어쩌면 이 한 장의 약속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